저는 영천시청 자원수란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34살 환경관리원 안지환입니다. 영천시 전체 환경을 책임지고 있고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등을 저희가 직접 수거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오전 새벽 27분 출근을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보통 이렇게 새벽 일찍 출근을 많이 하시나요? 예, 보통 새벽 3시 반이면 집에서 나오는데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쓰레기 양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일찍 나옵니다. 이게 뭐 동절기, 하절기 이런 거 없이 출근 시간은 보통 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네, 거의 고정입니다. 거의 고정이고 저희 출근 시간은 이제 월요일만 좀 빨리 출근을 하고 나머지는 보통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청소차는 생활 쓰레기 수거를 하는 청소차도 있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음식물차와 재활용 쓰레기 수거하는 재활용차 그리고 이제 큰 차가 못 다니는 좁은 길을 다니는 1톤차가 또 두 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옷장이 있는 곳이고요. 옷장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탈의실인데 공개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건물대입니다. 위에는 모자들이 있고요. 그다음 남자들의 건물대. 정리 잘 돼 있죠? 여기는 저희 영천시 옷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업복들. 밑에는 이런 팔뚝이나 보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인 것 같아요.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는 게 최고 큰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와 혜택들이 존재할 뿐더러 제가 영천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영천을 위해서 근무를 하고 싶어서 환경관리원을 선택했습니다. 일단 로드킬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출동을 합니다. 보통 혼자 나가서 치우는데 사체가 고라니 아니면 멧돼지,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인 1개조로 출동을 하고 있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출동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로드킬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가서 치워줘야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쓰레기 정리를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보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이렇게 쓰레기 정리를 해두고 해야 좀 이따가 수거하러 오는 직원들이 편하게 수거도 할 수 있고 또 차와 차 사이에 쓰레기가 있으면 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쓰레기 정리를 해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게 저에게 무기입니다, 무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버려줘야 되는데,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아니, 그게 뭐 어떤 거였어요? 뭐 탕후루 꼬치. 그런 것들이 또 눈에도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위험한 그렇죠. 적도 많을 것 같아요. 예, 많이 찔리고 하죠. 많이 찔리고 베이고 합니다. 네, 작년에 저랑 같이 일하던 제 동료가 제가 보는 눈앞에서 날카로운 거에 베어가지고 10cm가량 찢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새벽이라서 잘 안 보였는데 랜턴을 켜고 보니까 유리 조각들이 비닐을 뚫고 나와 있는 그런 비주얼을 하고 있길래 정말 가슴이 아팠고 정말
이제 일을 끝내놓고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일단 옷을 갈아입고 식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침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식사 맛있습니까? 여기 좀 보고 대답을 해주십시오. 이게 자연스럽게 먹는 게 아니야. 이제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집에 쉬러 갑니다. 4시부터 일을 했더니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오후 일과를 위해서 좀 쉬었다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오후에는 오전에 했던 일과 동일한데 오전에 미비했던 부분들을 그쪽으로 조금 갈 생각입니다. 오전 오후로 이 업무를 나눠서 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특별한 건 없고요. 뭐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방에 다 둘러보시고 그 박스나 터치로 풀고 더 날릴 만한 거 특히 뭐 저 재활용 수고하셨네요. 오늘 하루 힘들었습니까? 오늘 하루 어땠습니까? 오늘 힘드셨죠? 아주 좋았습니다. 네, 좋았다고요? 뭐가 좋았는데? 형님. 아 왜 구석에 말하십니까? 성수야 봐라. 빨리. 빨리 와봐라. 나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빨리 내 장점이 없나? 진짜 싫다. 어? 네? 내 장점이 없나? 뭐 같은 일 잘하고 뭐 소신하시고 뭐 또 좋죠. 뭐 다른 사람 기감이 되고 좋죠 형님. 고맙습니다. 우리 홍식 와 화면봐 잘 받는다. 화면봐 잘 받는다 우리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다. 예 형님. 여름에도 이게 이 도로에 물론 대기 보시지만 대기 흡을 때 도로에가 완전히 막 지글지글 끓을 때는 도로에 막 아리랑이 막 비리잖아. 엄청 뜨겁지. 어디 가서 다 일은 다 피곤하고 뛰고 책상에 앉아가 그 맛이 머리 아프고 뛰고 우리들은 오물가에 묵고 사니까 최고 무대가 우리가 몸이고 그러고 그거 이제 이 부탁은 우리가 이제 가정집이 있잖아요. 쓰레기 낼 때 위 같은 거, 뭐 침 같은 거 있잖아요. 봉투 안 좋거든. 그런 걸 좀 주의해주면. 오전에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전에 미비했던 부분들 집중적으로 타러 가려고 합니다. 영천시청 환경관리원들은 불철이나 운영이나 건강이나 깨끗한 영천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나가시다가 따뜻한 인사말은 한마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민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건 깨끗한 영천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시민들의 상쾌한 출근길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천시 화이팅! 환경관리원 화이팅!